그런데 이금 너 좋아하는 사람 있구나. 혹시 그 담당 PD냐? 승일 씨는요? 아, 혼자 왔어요. 먼저 학교 가서 애들 찍고 있으라고. 여기 결과 나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? 2시간이요. 2시간이요? 아, 뭐 이렇게 오래 걸려. 아, 그럼 아침밥이나 먹고 있어야겠다. 아침밥 안 먹었죠? 여기 꼭대기 식당 있더라고요. 야, 죄송합니다. 조금만 들어갈게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아유, 아유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잠깐만, 할게요. 아이고, 좀 들어가겠습니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좀 들어가겠습니다. 내가 자꾸 이런 말 한다고 오해하지 말아요.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놈이니까. 관심 끊겠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관심은 아니고 오빠 같은 마음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. 어제 승기까지 일찍 들여보내고 데이트는 잘 하셨나? 그 의사 완전히 선수 같습니다. 예? 날도 추운데 아주 그냥, 예? 추운데만 굴러다녔다면서요, 예? 아이, 칼질도 못하냐. 아이, 자, 동구야. 줘. 그리고, 걱정 말아요.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. 그건 내 감이 그래요. 그러니까 걱정 말고. 나 걱정 안 해요. 벌써 몸이 다른데요, 뭐. 봐요. 목에 스카프도 안 했잖아요. 복용량 늘린 지 3일째부터 피곤한 것도 사라지고 목 부은 것도 가라앉았어요. 그래요? 됐네, 그럼. 그러면서 괜히 분위기는 팍 잡고. 다행이네요.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. 약늘린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동안 현재 복용량 유지하면서 또 잘 지켜봅시다. 예. 이제 좀 안심이 돼요? 그렇게 좋아요? 금씨가 웃으니까 내 기분도 환해지면 좋네. 방송국 PD 시험 어렵다더니 별로 그렇지도 않은가?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딨어요? 퇴직에 좋죠.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만 거두면 담당 PD로서 더 바랄 나위가 없겠는데요?
드디어 내일이 시합이다. 지난 몇 달간 너희는 최선을 다해왔다. 땀과 눈물만큼은 거짓말하지 않는다. 그동안 너희가 흘린 땀방울만큼, 고된 훈련이 힘들어 흘린 눈물만큼 내일 꼭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. 비단길 화이팅! 나가자 이기자! 비단길 화이팅!